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오늘의 마이멘션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만추 분위기가 물씬 나는 11월 미호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오늘의 마이멘션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유혜정 리포터를 초대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세요. 청주시 월곡로의 민선녀씨입니다. 청주 무심천과 금강물줄기가 만나는 미호천변의 아담하고 예쁜 2층 건물. 이 집의 이름은 비우고 담은 집입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하나,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꾸몄는데요. 조명이며 가구 모두 최소한으로 들여놓아서 그런지 리조트 분위기가 나는 집입니다. 집 같지가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뭐 게스트하우스 같기도 하고 이 거실 너무 예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비어있고요. 비운 대신 저희가 풍경을 좀 담아야 되겠다 해서 풍경을 담는 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은 폴딩도어로다가 이렇게 다 열어져치면 여름에는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풍경화가 잡히거든요. 하천 쫙 보이니까 시원한 느낌도, 거실 넓은 느낌도 받았는데, 네네네. 저희 또 부엌이 보면 네. 우드 느낌을 꾸며놓으셔서 그런지 네. 따뜻한 느낌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비고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차갑게 느껴지면 어떠나 좀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드를 좀 넣어주면 자연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싱크대라든지 식탁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조명도 가급적이면 좀 우드 조명 중에서 찾아봤는데 마침 또 제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차가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고 풍경 보는 재미에 빠지게 된다는 주인공. 그동안 편한 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여행 온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꾸몄답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비우고 담은 집.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부부침실과 자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부부침실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선생님, 좀 이 공간은 침대가 딱 두 개가 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편안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두지 않고 침대만 두면 좋겠다 해서 침대하고 협탁 외에는 저희가 놓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또 이 침대랑 벽지랑 조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쪽은 좀 포인트 벽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딥블루 계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스탠드를 두는 것보다 펜던트가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펜던트 두 개를 달았습니다.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답. 부부 침실을 지나면 나오는 욕실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역시 풍경을 담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 너무 멋있어요. 사실 욕실에 창을 넓게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을 넓게 내달라고 부탁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캉스 막 이러잖아요. 여기가 그 호캉스인데 뷰를 딱 보면서 목욕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 좋죠. 주말 같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바깥의 뷰를 보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특히 이쪽이 바깥에 하천이라서 바깥 보면서 목욕하면 사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영화에서 보면 거품 막 이렇게 샤워 이렇게 목욕하면서 와인 한 잔 딱 들고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거품은 그렇지만 와인은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비우고 담는 집은 집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천장도 도려내고 벽도 없앴는데요. 덕분에 구름의 움직임까지 집과 하나가 됐습니다. 2층 한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부부보다 누뚱이 딸아이의 옷이 훨씬 많습니다. 비우면 아름다워지는 것 또 하나, 바로 아이의 방입니다. 그렇죠, 이번은 누구 방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 방 맞죠? 맞습니다, 저희 딸 방이에요. 네, 들어오는데 아기자기 곰돌이 인형부터 색연필까지. 저희 아이가 네.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셉은 블루톤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친구나 이런 것들 아이랑 같이 상의했어요. 저는 좀 아이방이지만 너무 천편을 학생방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학생들처럼 벽을 보고 책꽂이와 책상이 있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원탁을 좀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그림 그리기나 아니면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좀 창의적으로 좀 활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식탁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가족에게 집은 머물고 싶고 따뜻한 그리고 휴식의 공간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집 양옆에 비워둔 데크 공간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 집 주변의 자연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땅을 주인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몇 년 동안 말하면 나서 욕심만 나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 형편이 조금 돼서 땅을 사볼까 하고 왔더니 다 분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운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봤던 그 개발업체 사장님께서 아, 이쪽 땅이 하나가 좀 계약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해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은 다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짱이었네 결국. 그런 거죠.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에 땅을 보러 다니고 수십 번을 오가며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는 주인공. 그 바람이 통했는지 내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자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발품을 팔아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 이제는 억만금을 주어도 팔지 않을 그녀만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커피 향도 너무 좋은데 이 풍경을 보면서 먹으니까 아, 커피 맛이 더 맛있고 분위기가 일단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집안의 커피 향을 담는 카페 공간까지 만든 그녀. 비우고 담다의 의미를 가진 비담집이잖아요. 네. 어떤 걸 비우고 또 담으신지 궁금해요. 아, 일단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공간을 비우고요. 공간을 비운 뒤에 거기에 풍경을 담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해의 모습이나 시간을 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저희의 삶을 담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담겨 있는 집인 것 같은데. 네네네. 비담집에서 네네.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가시고 또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지 계획이 듣고 싶어요. 앞으로 정말 계속 설레는 집으로 꾸며 살고 싶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설레면서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집, 내가 끌리는 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오래 정말 그 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꼭 새겨볼게요. 네, 예쁜 집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독 너랑 헤어지기 싫은 밤 집으로 좋아하는 것을 집안에 가두어 놓고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집을 비우고 풍경으로 꽉 채우고 있는 민선녀 씨의 집. 주인공의 철학이 빚어낸 이 집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어떤 것을 비우고 어떤 것을 담고 싶으세요? 비우고 담은 집 마이 멘션.